안녕하세요, 순백설탕입니다. 뒷면이 굉장히 허전하고 깨끗하죠? 여기는 순백설탕의 새 작업실인데요. 아직 정리가 덜 돼서 약간 소음도 나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요즘 계속 셀프 인테리어를 하느라고 촬영 자체가 오랜만인데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열심히 찍어볼게요. 오늘 만들 디저트는 크렘 브렐레라는 디저트인데요. 푸딩과 비슷하지만 윗면을 토치로 굽는 디저트예요. 간단하지만 맛있고 예쁜 디저트! 많은 재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주시고요. 그럼 만들어볼까요? 저는 노랗고 귀여운 오븐용 용기를 준비했는데요. 오븐에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해주세요. 만들기 전에 오븐 예열부터 할 거예요. 오븐은 160도에서 15분 정도 예열을 해주세요. 냄비에 생크림과 우유를 담고 따뜻하게 데워볼게요. 생크림과 우유가 끓으면 볼에 달걀 노른자, 설탕, 바닐라 익스트랙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따뜻하게 데운 우유와 생크림을 넣고 섞어주시는데요. 달걀 노른자가 익지 않도록 재빨리 섞어주세요. 잘 섞인 재료들을 다시 한번 냄비에 넣고 끓여줄 건데요. 온도는 60-70도가 될 때까지 끓여볼게요. 이제 반죽을 체에 한번 걸러줄 건데요. 혹시 노른자가 익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체에는 반드시 걸러주세요. 반죽이 벌써 끝났어요. 정말 쉽죠? 이제 준비한 오븐 용기에 반죽을 부어볼게요. 윗면에 뜬 거품은 키친타올로 제거해주셔야 예쁜 푸딩이 나온답니다. 이제 이 푸딩 반죽을 오븐에 구워줄 건데요. 따뜻한 물을 넣어서 중탕으로 구워주면 훨씬 더 촉촉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윗면에 오븐팬을 대고 따뜻한 물을 부어볼게요. 160도의 오븐에서 30-40분 정도 구워볼게요. 짠! 다 굽고 식혀줬어요. 이제 윗면에 설탕을 뿌리고 불로 지져줄 건데요. 토치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에 꼭 주의해주세요. 설탕을 골고루 뿌리고 토치로 설탕을 녹여주세요. 다 녹으면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짠! 완성했어요. 녹인 설탕이 굳으면 이렇게 딱딱해지는데요. 이 부분을 깨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탱글탱글. 겉은 바삭한 캐러멜 맛이 나고요. 안쪽은 너무너무 맛있는 에그 푸딩? 많이 먹는 푸딩은 부드럽기만 한데요. 얘는 바삭한 식감이 더해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불로 지지고 톡톡 깨먹는 디저트 크림 브렐레. 크렘은 크림이란 뜻이고요. 브릴레는 타다라는 프랑스어인데요. 크림을 불로 지졌다는 뜻이죠. 토치를 사용하는 디저트이기 때문에 불 꼭 조심하시고요. 만들 때도 재밌고 먹을 때도 재밌는 크렘 브릴레. 주변에서 쉽게 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설탕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보세요. 순백설탕의 일상 그리고 새로운 소식들, 영상 스포까지 인스타그램으로 놀러오시면 더 많은 소식을 보실 수 있답니다. 순백설탕 영상 업로드는 화요일, 금요일 저녁 8시.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